아니 우리 예. 랄라 씨는 좀 삼일 변화가 있었어요? 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많은 걸 아껴서 이렇게 애기한테 더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렇죠. 맞아. 어우 좋아. 근데 예전에는 저도 애기 낳기 전에는 라라 씨처럼 인테리어에 되게 관심이 있었어요. 관심 있구나. 근데 애기가 생기니까 모든 게 고장나고 그리고 다칠 수도 있으니까 또 다를 것 같아요. 애기가 생기고 애기 나면 이게 다르더라고요. 혼자였으면 내일은 못 먹어도 살 수 있는데 그 자식이를 먹여줘야 되고 이런 거 있으면 큰 돈이 먹돈이 있는 게 나니까 걱정이 좀 있어. 그럴 것 같아요. 불투명한 미래를 두지 않은 것보다 확실하게 자기 애기한테 두지 않은 것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놀 때 놀고 제대로 쓰고 하지만 이제 정말 엄마로서 약간 보여지는 것보다 정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비교를 하고 조금 생각을 많이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이라도 좀 영향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럼. 예. 자, 여러분 앞에 네네. 두 가지 종류의 단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달달하게 살고 싶으시면 꿀단지를 선택하시고 짜게 살고 싶으시면 소금단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선택을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냥 막 선택하시면 안 돼요. 자, 과연? 아, 웃기네. 둥둥, 아, 웃기다. 선택은 둥둥둥둥둥 삐지 깔아주세요. 바바바바바. 야 이거 진짜 긴장된다. 설마. 와. 너 설마. 와. 소금단지입니다. 꿀단지가 아닌 엄마로서 소금단지를 선택하고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득했어. 일단 가봐요. 가보고 뭐 또 돌아가도 되니까 나중에. 정말 뿌듯하고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뽑은 그 소금단지가 10년 뒤에 아파트 단지로 보답할 겁니다. 아, 좋습니다. 뿌듯하시겠어요? 아, 그럼요. 이게 사실 처음에 이제 시작이 어려워요. 이게 절약을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면 내가 절약한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몸에 살이 그렇게 되니까. 예, 정말 그렇게 돼요. 절약이라는 게 사실 이제 배꼽 냄새 같은 거라서. 예, 배꼽 냄새 같은 거요? 예. 중독성이 있나 봐요. 그렇죠.